어머. 여보.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수고하세요. 아, 여보 많이 힘들었지? 아, 정말 고생 많았어. 얼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내가 뭘 고생해. 여보가 다 했지. 맞아. 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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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야. 얘들아, 내가 오늘 생일이야, 얘들아. 오호, 내가 생일. 에이, 그럼 알고 있었지. 선물은 바로. 나야. 우와, 진짜 늑대야. 정말로 최악의 선물이다. 잠깐, 나도 오늘 생일이라고. 어, 맞다. 너네 둘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그래. 그런데 있잖아, 리아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응? 갑자기 왜? 나도 뭔가 너네 가족들이랑은 너는 180도 다르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그런가? 설마 너 다리 밑에서 귀여운 자식 아님? 왜? 아니거든! 야, 그러면 너 혈액형 뭔데? 나? B형. 그럼 엄마랑 아빠는? 엄마가 A, B형, 아빠가 O형인데. 뭐? 혈액형도 다르다고? 아이, 그럼 맞네, 맞아. 뭐? 그러고 보니 진짜 혈액형이 다르잖아. 나 진짜 이념의 씨 자식이 아닌 거 아니야? 에이, 그런데 그건 아닐걸? 나도 O형인데 아빠 혈액형은 B형이야. 나랑 달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내가 볼 땐 너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서로 바뀐 거 아님? 리안의 아빠는 O형, 댕댕이네 아빠는 B형이잖아. 에이, 설마. 야,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리아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히 저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저 좋으셨죠? 아니면 아기가 바뀔 게 분명해. 뭐야? 왜 그래? 에이, 신경 쓰지 마요. 또 이상한 드라마 보고 감몰입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럴까? 누가 봐도 내 아들이 맞는데 말이야. 아, 여보, 요르르. 맞다, 엄마 내일 새벽에 할아버지 제사 가서 늦게 올 거예요. 나 없는 동안 여보는 애들 좀 잘 보고 있어야 알겠죠? 알았어.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네. 리아야, 토요일인데 왜 방에, 방 밖에 한 번도 안 나오니? 리아야! 어?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요. 전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예? 저 좋으셨죠? 아이고!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아빠가 아침 차렸단다. 밥 먹자! 안 먹어! 난 아빠 아들도 아니잖아! 그렇게 알고 싶니?
그러면은 네가 원하면 병원 가서 한번 신자 확인 검사 해볼까? 좋아요. 아빠랑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난 확인해야겠어. 지금이라도 내 아빠를 찾을 거야. 이 녀석이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그래, 그럼 밥 먹고 가자. 병원 가면 될 거 아니야. 에휴. 아, 알았으니까 빨리 이불 밖에 나와. 병원 가야지. 에휴. 쉬는데. 진짜 드라마를 얼마나 본 거야. 저런 것들은 메가야인데. 건강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뭔지 알지? 여기 친자 확인 검사하려고요. 아, 네. 오늘따라 친자 확인 검사가 많네. 아, 네? 아, 계속 아들놈이 이상한 때를 써서 말이에요. 아, 드라마를 봤나. 어? 댕댕이? 나는 아빠랑 혈액형도 다르고 뭔가 이상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래서 하러 왔잖아. 어? 야, 댕댕아, 너도 왔어? 응? 아, 나도 그때 학교에서 들은 말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응? 이 여자친구 댕댕이 아니니? 어? 안녕하세요. 댕댕이 아버님이시구나.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계속 우리 아이가 친자 검사를 받겠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아, 아버님도? 아, 저도 해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나 봐. 응? 그러니까요. 하야. 댕댕이 아버님과 댕댕이 학생 원장실로 들어오세요. 네. 에이. 진짜 검사 다 끝났고,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호출하겠습니다. 뭐예요? 나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잘 있어요, 아저씨. 아, 집이나 빨리 가고 싶다. 너무 귀찮네. 그러게요. 댕댕이 가족분들과 인녀맨 가족분들 검사 결과 나왔고요. 두 분 다 원장실로 오실게요. 저희 두 가족이요? 일단은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드려야겠군요. 댕이와 아리아 처음 태어난 병원과 태어난 시간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겁니다. 아, 그렇죠. 제 아들, 아니 리아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상처받은 모양인가 봐요. 저희 아들도요,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다 까맣게 잊고 줄이 뭐라고. 그 슬픈 마음 이해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었더라도 내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키워줬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주죠. 네, 저희 힘내봐요. 저광이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어디를 만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